페이지 478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난방 개념이 나오죠. 페이지 478페이지 보시면 그 5번에 지역난방 개념이 나옵니다. 몇 페이지였죠? 478. 지역난방. 지역난방은 시험이 지역난방 관련해서 한 번, 두 번, 세번 정도 출제되네. 세번그 출제되고 거의 출제가 뭐다된것 같습니다. 지역난방. 지역난방 개념은 이거죠. 여러분들이 보통 최근에 신도시 형태가 무엇입니까? 지역난방 형태로 많이 하고 있죠. 그럼 보통 이 신도시의 경우는 보통 이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병합이 발전소에서 열병합 보통 발전소를 만들어서 여기에서 보통 우리가 쓰레기 소각해서 있죠. 그 폐열로 이제 열을 만들. 여기에서 보통 고온수를 만들어 가지고 고온수를 우리가 각 지역에 아파트 단지들이 어떤 지역에 많겠죠. 그래서 뭐이 아파트 단지들이 뭐 여기도 있을 거고 여기도 뭐 무슨 단지 많을 겁니다. 그럼 단지가 있을 때자 이것을 이제 배관으로 이 단지에다가 이 배관으로 고온수를 다 보내주는 거죠. 배관을 통해서 전부 다 고온수를 다 보내주는 겁니다. 그게 각각 배관을 위해서 이제 온수를 다 보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온수를 보내주면 이 아파트 단지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적정한 온도를 조절해서 이 공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공급해주면 여러분들 집은 아파트는 무슨 난방을 하고 있는데? 복사난방이죠? 복사난방인데 지역난방의 개념이 그죠? 그러면 어떤 한 곳에서 이 열연을 만들어서 배관을 통해서 각 아파트 단지로 공급해주는 게 무슨 난방이다? 지역난방 개념이네. 근데 옛날엔 지역난방 개념이 좀 쌌다라고 좀 표현이 되시죠? 근데 요새 보니까 최근에는 결국 싼 것도 아닌 건 집도 많대요 보니까. 많이 부과되는데도 간혹 가요. 그래도 일반적인 지금이래 중앙 집중식 일반 난방이죠? 보다는 좀더 싸다고 보시면 되죠? 이 중앙 집중식 아파트에 좀 많이 냅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아파트들이 전부 다 뭡니까? 중앙 집중식 아파트 있죠? 앞전에 뭐, 탤런트인가 영화, 그죠? 김무선 씨한 거죠? 그것도 싸운 이유가, 이 난방을 갖다가 제로 내는 사람 되죠? 그래서 우리 아파트 단지도 이것 때문에 그런가 봅니다. 왜냐면 이상하게 우리 줄 서는데 더 많이 부과되더라고요. 어떤 집은 해풍탄 같이 많이 부과된 데도 있거든요. 왜냐면 제로가 나오는 집, 적게 내는 집도 있으니까 그걸 나머지를 누구한테 다 분배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래서 비싸진 것입니다. 우리도 앞전에 아낀다고 엄청 아꼈는데도 그 전년도보다 훨씬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전년도 많이 뗐거든요. 팡팡 떼다가 야, 우리도 안 되겠다. 내복 입자 이래고. 내복 입고 밤에 집에서 자고 이랬거든. 그래가지고 보통 별로 안 꼈거든요. 잘 때만 한두 번 꼈는데도 엄청 많이 부과되는 게 보통 이 중앙 집중의 단점이죠. 그래서 이 지역난방은 이것을 지역난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난방, 그래서 그 단점 봐두세요. 배관으로 공급, 배관 도중에 뭐가 클 수밖에 없습니까? 열 손실이 크고요. 이제 초기 시설 투자비가 좀 비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있죠? 아파트가 지금 바꾸면 뭘로 바꿉니까? 이걸로 열병합 발전으로 바꾸는 경우도 있죠. 중앙 집중이. 그러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겁니다. 이 지역 난방 개념이 그 밑에 자 보십시오. 열병합 발전 난방시설 개회가 뭐 CES의 개회가 나오죠. 자, 이 집중식 열병합 발전 사업을 하는 경우하고 분산식 열병합 발전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쉽게 이겁니다. 자, 일단 신도시와 같은 하나의 전체 지역을 다 하는 것은 뭐다? 집중식 열병합 발전입니다. 그 반면에 그러면 지금 현재 중앙식 아파트 단지들 있죠? 자기 아파트 단지만 하는 경우 있죠? 이거는 뭘로 할 수밖에 없다?
분산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산식. 그래서 분산식 열병합 발전 사업이 초반에는 어떻게 진행됐는가만 여기에서 진행됐던 거였어요. 자, 우리가 도심지 있죠? 도심지에 빌딩들 있죠? 맞죠? 도심지에 빌딩들 몇 개 엮어가지고 있죠? 이렇게 해서 초반에 출발했거든요. 이것이 최근에 어디에 적용되고 있다? 아파트에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아파트. 그러면 아파트, 과거의 중앙집중식 아파트들 있죠? 소규모 이 열병합 발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면 그래서 우리도 추진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습니다. 왠가면 우리 주변은 역세권 주변이라서 뭔가 하면 주인이 직접 사는 경우가 적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면 누가 많다? 임대인들이 많아요. 전세권이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주인들은 돈 들어가는 거 별로 좋아한다 안 들어온다? 안 좋아해요. 맞죠? 아이 그것만 받으면 되잖아. 맞지? 월세나 전세만 받으면 되니까 도장을 안 찍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열병합 발전을 추진을 못했거든요. 이 분산식 열병합 소규모 열병합 발전을 많이 하거든요. 요새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안 되니까 이제 개별식 있죠. 개별 보일러 설치로 이제 선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몰라 이제 입주자 그 이제 대표 그것 회장 선거 하잖아요. 또 공약으로 걸어놨대 보니까 애가 하는데 그래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개념 그래서 한번 그거 가지고 냈어요. 배관 열 손실이 이거 많다 적다 이거 가지고 한번 내고 그리고 이제 한번 이 분산식 열별 CES 이익을 출제를 했었습니다. 한번 그런 형태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넘겨보시면 이제 무엇을 보는가 하면 16회 때 이제 보일러 16회 때가 그 481페이지에 보시면 보일러 관계된 걸 냈거든요. 처음으로 보일러 한번 딱 냈었습니다. 보일러는 뭐 너무 열심히 하지는 말고 그리고 이제 계산하는 건 아직 시작 안 하겠습니다. 그럼 넘겨보시면 487페이지에 예, 방열기 설비 나오죠. 방열기 라지에타형으로 자 쉽게 열을 방출하는 기기가 뭐다? 열을 방사하는 기기가 뭐다? 방열기입니다. 방열기. 그래서 이 방열기가 있는데 자 방열기는 그 표준 방열량이라고 해가 나오죠. 표준 방열량은 방열기 표면지 1제곱 1시간에 방열하는 양을 표준 방열량이라 해요. 표준 방열량. 그러면 표준 상태에서 열을 방출한다 해서 표준 방열량이라 해요. 그럼 밑에 표를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자, 그 표준 상태의 온도 해가 나오죠? 전기는 열매 온도 102도씨고 실온이 18.5도씨. 온수일 때는 얼마다? 온도가 80도씨에 실온이 몇 도씨? 18.5도씨 이 표준 상태에서. 그러면 여러분 이겁니다. 주변의 온도가 높으냐 낮으냐에 따라서 뭐는 달라진다? 여러분 주변의 온도가 낮을 때 열을 방출해야 합니까? 높을 때 열을 방출해야 합니까? 자, 우리 여름에 더우면 여기서 열이 방출돼야 안 돼요? 아, 여름에 왜 쾌적함을 못 느끼는가 하면 안에서 열을 생산하죠. 인체 내에서 일정 열을 생산하는데 쓰고 남는 열은 방출해야 됩니다. 맞죠? 방출해야 되는데 밖에 온도가 높으니까 열을 방출 못하니까 안에 체이죠. 밖에서 열이 더 들어와. 그러니까 신경질 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특히 이겁니다. 누가 더 덥습니까? 피하 지방량이 많은 사람이 들어와요. 빼짝 마른 사람이 더 들어와요. 누가 더 더위를 느껴요? 아무도 그 못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이 표준 방열량은 그래서 표준 상태에서 그 표준 상태 온도 있죠? 요 상태에서 1시간에 1제곱 얼마만큼 열량을 방출하냐 이것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니까 전기일 때는 얼마만큼 방출하더라 표준 방열량 0.75요. 0.75요. 킬로와트가 되더라 이거죠. 킬로와트 1제곱미터 방열 1제곱미터당
0.756kW 정도 방출하더라 이게. 그러면 이때 이것이 옛날 단위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옛날에 이제 배우신 분 이렇게 배웠습니다. 650kcal. 혹시 이 전공자들 이렇게 배웠습니다. 650kcal per 좌석메다아워 이렇게 배웠어요. 옛날에 과거에 과거에는 이렇게 배웠고 지금은 이걸로 해야 돼요. 지금은 이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온수 온수일 때는 표준 방열량이 0.523kW입니다. 1제곱미터. 그래서 이 과거에는 어떻게 했었는가 하면 이렇게 했습니다. 450kcal. 옛날에 배우신 분들은 이렇게 과거에는 이렇게 배웠었어요. 이게 표준 방열량이에요. 표준 상태에서 방열기 1제곱미터당 약 0.523kW 그리고 0.756kW만큼 생산을 하다 열량을 방출하더라 이겁니다. 요새 그래서 단위를 과거는 킬로칼로리로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킬로와트로 나타내라고 해서 열량 단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간략히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한번 정리해 두십시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 상당 방열 면적해가 나오죠. 표준 방열 면적. 자, 상당 방열 면적, 표준 방열 면적이란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걸 나타내고 있는 거야. 자, 쉽게 이야기하면 어느 실이 이 건물이 있어요. 이 실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실을 난방하기 위해서 라지에타의 면적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겁니다. 그것이 상당 방열 면적, 표준 방열 면적입니다. 그러면 쉽게 이렇게 보면 되죠. 거실을 난방해 피로 방열 면적이라 보면 돼요. 피로 방열 면적. 거실을 난방하기 얼마만큼의 라지에타 면적이 필요하냐 이겁니다. 방열 면적이 필요한 이것을 상당 방열 면적이라고 합니다. 상당 방열 면적. 그러면 상당 방열 면적은 그래서 식을 이렇게 구합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중에 제일 먼저 나온 게 얘였어요. 이 상당 방열 면적, 이 방열기에서는 얘를 냈어요. 상당 방열 면적, 방열기에서는. 그래서 이 3회 때 냈었는데, 그럼 상당 방열 면적은 어떻게 무엇인가? 그 실을 난방하는 데 들어간 난방부하. 난방부하가 무엇인가? 그 총 손실 열량입니다. 총 손실 열량. 자, 다른 거 아닙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실을 난방하기 위해서 난방을 하려고 하면 여기 일정 온도 유지, 겨울에 난방은 자, 손실되는 열량만큼 공급돼야 되겠죠? 여기 손실되는 열량만큼 공급된 열량만큼 손실된 열량이 더 많아요. 그러면 이게 추워져요. 맞죠? 근데 손실되는 것보다 이 공급된 게 더 많아요. 그럼 뭐 된다? 더워집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 찜질방에 들어가서 이쪽 거기 더운 방들 들어가죠. 땀 빵빵 나는데 그런 공급되는 게 많죠. 손실되는 것보다. 맞죠? 사람도 이거죠. 들어간 것만큼 뭐다 소비가 돼야지 살이 안 쪄죠. 들어간 것 많은데 에너지 별로 안 쓰면 어떻게 살이 포동포동 찌죠. 아닙니까? 근데 저겁니다. 막 들어가는 것보다 에너지를 더 많이 쓰면 삐쩍 마르죠. 맞아요? 먹기를 별로 안 먹는데 하도 막. 자, 그래서 이 총 손실 열량이 난방부예요. 들어가는지 이걸 갖다 뭘로 나오는데 표준 방열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표준 방열량. 그러면 이거 쉬우면 쉬워요. 이거 계산하고 하면 이거 주어져요. 이거는 수치 주어지고요. 그거 뭐가 안 주어진다? 이거 안 주어져.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안겨야 돼. 그래서 0.756이나 0.523 있죠? 몰라, 이걸 낼 수도 있어요, 이걸. 이걸 낼 수도 있어요. 이걸 찾으라는 거. 아직 안 냈거든. 내가 보기엔 안 낼 사람들은 아니야. 분명히 내긴 내. 아직은 안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0.756kW, 0.523kW가 표준 방열. 표준 상태에서 얼마만큼의 열량을 방출하냐 이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알아야지 뒤에가 다 풀립니다. 표준 상태에서 전기는 얼마만큼? 0.756kW만큼. 온수는 0.523kW만큼 열량을 방출합니다. 제곱미터. 그러면 결과적으로 누가 열의 운반 능력이 좋을까요? 전기가 좋아요? 온수가 좋아요? 큰 게 좋아요. 숫자 큰 게. 전기가 큽니까? 온수 큽니까? 전기가 크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방열기를 보시면, 자, 페이지 490페이지 보시면, 방열기 뭐가 나온다? 표시법이 나옵니다. 방열기 표시법. 자, 방열기 표시법을 보시면, 자, 방열기는, 자, 이거는 한 번 딱 냈어요. 10회 때 냈어요, 10회 때. 10회 때 한 번만 딱 냈어요, 한 번. 10회 때. 올해 18회 때 되니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10회 때 딱 한 번 냈어요. 그런 거 냈으면. 자, 그래서 이 방열기 표시법은 이 3등분을 해가지고, 호떡을 3등분 딱 해가지고, 위에는 자, 무엇을 써놨는가 하면, 여기에는 방열기의 절수, 부재수를 써놓은 겁니다. 방열기의 절수, 영어로 섹션 수고, 절수. 부재수를 쓰는 거예요. 방열기 절수를 나타내. 부재를 몇 개 조립했느냐. 그러면, 방열기 절수 섹션 수는, 지금 현재 거기 보시면, 489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보시면, 거기, 이렇게 있습니다. 밑 제일 하단에 보시면 이게 여러 개를 갖다 조립해 놨죠. 그 개수를 이야기하는 게 수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 그 개수. 그게 절수입니다. 그러면 총 몇 개 되나 한번 샷해 보십시오. 제일 밑에 그 수직 그 개수가 아, 몇 개 됩니까? 아니, 20절인 게 부재수가 20개라는 게 부재수가 방열기 절수. 그러면 여기 이제 방열기 15절이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나타내는 것이 뭔가 하면요. 다시 600에 20A 곱하기 20A 나타내. 자,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자, 앞에 여기는 방열기 종류를 나타내요. 여기는 방열기의 종류를 나타내 방열기의 종류. 자, 그래서 방열기의 종류는 딱 두 가지입니다. 자, 기둥 주자입니다. 주형 방열기하고 가늘 세자. 가는 기둥 형태 세주형 방열기 두 가지입니다. 그러면 주형은 어떻게 표현하는가 하면 로마 숫자입니다. 2, 3. 두 개 있습니다. 2주형, 3주형. 로마 숫자로 나타납니다. 로마 숫자. 자, 그리고 세주형 아라비아 숫자. 3, 5. 그러면 아라비아 숫자로 나타내면 세주형. 주형은 명심하세요. 뭘로 나타낸다? 로마 숫자. 로마 숫자로. 딱 두 가지밖에 없어. 로마 숫자 2, 3. 그리고 세주형은 3, 5. 두 개씩밖에 없어요. 두 개씩. 그러면 현재 이 방열기는 무슨 방열기다? 3 주형 방열기죠. 맞죠? 3 주형 방열기입니다. 세주형이 아니라 맞죠? 세주형이 아니라 무슨 방열기? 주형 방열기. 주형 방열기. 그리고 요 뒤에 나타내, 요건 방열기 높이가 600mm를 나타내는 거죠. 방열기 높이를 이야기하는 게 방열기 높이. 방열기 높이고, 방열기 높이가 몇, 얼마, 뒤에 숫자를 안 써놨죠. 단위를 안 써놨죠. 단위를 안 쓰면 기본 mm입니다. 밀리미트. 밀리미터입니다. 밀리미트. 그럼 600mm다, 이게. 그러면, 60cm다 이거죠? 방열기 높이가. 그리고 앞에가 뭔가 유입관이고 방열기에 들어오는 유입관이고
뒤에가 유출관입니다. 유출관. 20이. 자, 그러면 강경. 강경을 나타낼 때 이렇게 하면 돼. A를 쓸 수도 있고 뒤에 B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럼 A를 쓰면 미리 강경입니다. 밀리미터 강경은 A고요. 인치 강경. 인치 강경은 B를 씁니다. B. 그러면 20A다 그럼 20mm 강경이다. 밀리미터 강경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A는 약속입니다. 밀리미터 강경. B는 인치 강경을 나타낸다. 인치 강경. 그럼 만약에 1B, 1인치 강경이다 이 뜻입니다. 1인치. 그러면 이렇게 쓰면 뭐다? 2분의 1인치 강경. 맞죠? 2분의 1인치 강경이고. 아니면 이렇게 4분의 3인치 강경. 4분의 3인치 강경. 인치다, 인치. B를 쓰면 뭐다? 인치 강경. A를 쓰면 무슨 강경? 밀리미터, 밀리미터 강경을 의미합니다.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약속입니다. 약속. 강경의 뒤에다가 A, B로 두 개로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주의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간 보고 간 대충 제가 가서 막 재고 그러면 돼. 이 나사산이 또 우리가 앞에 있죠? 이 볼트 같은 거, 이 너트 같은 그런 거 있죠? 이게, 밀리미터가 있고 인치가 있습니다. 항상 확인해가 사야 돼. 대충 사오면 맞을 것 같죠? 아닙니다. 너도 이거 사가지고, 야, 대충 그거 만든 거 돌리게 안 돌아가. 그럼 거기 뭔가 하면, 산, 이런 거, 밀리미터 하는 게, 미리가, 밀리미터가 있고, 인치가 있습니다. 틀려요. 나사산도요. 이런 거 하는 것도 다 틀려집니다. 아, 내가 옛날에 뭐 만든다고. 장비가 없어가지고. 우리나라 장비가 두 군데밖에 없어가지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직접 만들어 간다고 만드는데 야 그것도 머리 아프대. 이 볼트 너트 이런 거 사는 것도 있잖아. 밀리미터 인치 뭐 산하고 다 있대. 우와 머리 아프대. 잘못 돌리면 다 여러분들 넘는 걸 빠가 된다 하죠. 빠가야로 된다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간략히 기억해 놓으십시오. 간략히. 그러면 제일 위에가 방열기 뭐다? 절수를 나타내고 부재수를 나타내. 섹션수. 그리고 중단의 앞에는 뭘 나타낸다? 방열기의 종류, 주형과 세주형을 나타낸다. 쓰면. 그래서 여기 만약에 그냥 아라비아 숫자 3 세주형이고 이건 로마 숫자 3이니까 3 주형 방열기다. 방열기 높이가 600mm다. 그리고 유입관이 방열기에 들어오는 유입관이 20mm이고 유출관이 바로 20mm로 설계가 된다는 겁니다. 기억을 해놓으시고 자 환기설비에서는 자 보시면 그게 492페이지에 보시면 일단은 이 공동주택 다주택 환기설비 기준 나오죠. 신축 리모델은 자 이 공동주택이나 이런 건축물 신축 공동주택 등에 시간당 얼마다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져 시간당 몇 대? 0.5회예요. 0.5회 페이지 492페이지 그럼 켜가지고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하라 이거죠. 맞죠? 맞죠? 여러분들 2시간에 한 번씩은 환기해 주세요. 근데 환기 안 하죠? 환기 안 하고 머리 아프다 합니다. 아 두통이 왜 두통이 나지? 네? 두통이 나는 이유 이겁니다. CO2죠? 탄산가스량이 증가하죠? CO2량이 증가하면 하품하나고요. 두통의 현상이 옵니다. 대기 중에 CO2량이 많아지면요. 하품이나 이 두통의 현상이 옵니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주십시오. 특히 이겁니다.
우리 아파트의 자재들이 친환경 제품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해 물질을 많이 내뿜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열어놓으세요. 여름철이고 가을에 안 추우면요, 될수 있으면 어떻게 문을 활짝 열어놓으세요. 진짜 나쁜 놈들 많이 나와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야기 드렸죠? 혹시 애들 방에는 스코어보드를 다 없애버립시오. 애들 방에는. 애들 방에는 스코어보드 없애십시오. 스코어보드에서 방사능 유출됩니다. 옛날엔 그거 몰랐어. 밝혀진 지몇년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두드리면 스코어보드는 대번합니다. 이렇게 벽을 딱 두드리는데 아프다 이러면 콘크리트 벽이나 콘크리트 벽에다 이제 초배지에가 벽지 공사해 놨습니다. 싱크벽지 보통 해놨을 건데 그거에. 근데 어? 탁두리가 퉁 소리 나, 퉁 소리 나죠? 오, 안 아파? 그럼 스코어보드 대고 있죠? 그다음 뭐 해놨는가 하면 벽지 바르는 거예요. 애들 방은 절대 있으면 안 됩니다. 다 이제 저 노인 되신 분 이런 건 관계 없어요. 맞죠? 세포 분열이 잘안 돼서 별로 안 미칩니다. 그런데 잘하는 어린애들은 좀 조심하십시오. 그래서 환기를 자주 해줘야 돼.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겁니다. 이 환기 횟수는 사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거 하나 써놓으십시오. 환기 횟수는 필요 환기량을 갖다 필요 환기량의 실의 용적으로 부피로 나누어주면 이게 환기 횟수입니다. 환기 횟수는 필요 환기량을 실의 용적으로 나눠주면 돼요. 실의 부피로 나눠주면 돼요. 올해 시험은 쉬운 게안 나올 겁니다. 약간 어렵게 나올 겁니다. 자, 이미 이 들어간 사람들이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올해 또 나올 겁니다. 올해는 조금 고차원적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올해는. 그리고 그 다음, 그건 필요 환기량은 이렇게 구하면 되죠? 필요 환기량은 얘가 나가면, 이거는 이거 들어오면 되죠? 실의 용적에다가 부피에다 곱하기 환기 횟수를 곱하면 이거다 필요 환기량이 됩니다. 필요 환기량. 필요 환기량을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환기 횟수를 알면. 실의 용적에다가 실의 용적. 그럼 실의 용적은 가로 세로 크기 주어지면 가로 세로 이거 실의 용적 이거 아닙니까? 반자 높이 곱하면 되죠. 반자 높이 이렇게 이제 부피가 될거 아닙니까? 용적이니까 맞죠? 이래 되니까 이렇게 된 거. 그럼 결과적으로 이겁니다. 나중에 가로 세로 이 면적에다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높이 곱하면 되죠? 이게 실의 용적 아닙니까? 실의 부피로. 맞죠? 용적으로, 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기량. 그러면 쉽게 이거죠? 공동주택은 결과적으로 환기 횟수가 몇 회였다? 시간당 0.5회죠? 0.5회 아닙니까? 맞죠? 0.5회니까. 그러면 용적에다 0.5만 곱하면 그것이 뭐다? 필요한 기량이 되는 거죠. 누워서 떡먹기죠? 아, 이 계산 문제랑 완전 떡먹이 아닙니까? 실의 용적 주어지고 0.5만 곱하면 되니까, 맞죠? 아닙니까? 이거 계산 못하고 찍는다 이러면 어때 됩니까? 회계 원리는 하나도 못 풀겠지? 기억해 놓으세요. 또 합시다. 올해 또 해야 될것 같아. 앞전에 환경 분야의 분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또 해야 됩니다. 에너지 환경 전공한 분들이 몇분 들어갔어요? 저 삐리리 한 사람들이. 그래서 기본을 잡아놓으세요. 일단 요두 가지만 합시다. 깊은 식은 안 할게요. 머리 아프니까.
기본이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겁니다. 보통 지금 내보니까 초반에는 0.7회를 하니까 애매하거든. 먼저 법이 만들어서 시간당 0.7회로 했거든. 그러니까 이 시간 맞춰 늘리기가 좀 그러니까 0.5회로 한 겁니다. 그럼 0.5회로 하면 2시간도 한 번씩만 열어주면 되죠? 맞아? 편안하게 이렇게 법을 만든 것 같아. 시간당 초반에 0.7회로 했거든. 그래서 0.5회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런 형태로 지금 바꿨고요. 그러면 보시고 그래서 아 옛날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니까 이제 바꿔줄게요. 그래서 496페이지 봐요. 496페이지 이걸 내가 안 고쳐놨네. 그 10번에 보시면 이게 이제 기출문제거든. 여기 기출문제였는데 지금 바뀌었으니까 그때 나올 때는 여기 답이었습니다. 시간도 0.7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단위 세대당 한기 대상 최적이 200세제곱미터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세대별 시간당 필요 최소 한기량을 구하라. 단 아파트 규모는 300세대. 300세대는 신경 안 써도 돼. 또 300세대 곱하고 그러면 안 되고. 그러면 이거죠. 여기에서 이거죠. 실의 용적에다가 한기 횟수 곱하면 되겠죠. 최적이 주어져. 최적이 용적 아닙니까? 최적. 그럼 200제곱미터죠. 근데 옛날에는 0.7회였거든. 근데 지금 바뀌었습니다. 몇 회로? 0.5회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203제곱미터에다가 곱하기 0.5를 하면 되는 거죠. 0.5. 0.5입니다. 그러면 0.5니까 얼마 됩니까? 103제곱미터. 시간당 103제곱미터 됩니다. 0.5회니까 시간당. 그래서 103제곱미터. 그래서 과거에는 이것이 얼마였다? 0.7회였었어요. 시간당 0.7회였었어요. 과거에는 이거인데 지금 현재는 0.5회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답이 얼마 된다? 103제곱미터 per hour가 돼야 됩니다.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또 기억하세요.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걸 알아두시고 이제 접목에서 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한기 횟수를 구하는 식과 필요 한기량을 구하는 기본 베이스 요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공부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497페이지 보면 공기 좌함이 무슨 설비? 냉동 설비가 나오는데 앞전에 이쪽 분야 사람들 머리 아픈가요? 그래서 공기조화설비 자 두 문제 냈습니다. 보통 한 문제씩 냈었습니다. 보통 한 문제씩 냈는데 공기조화설비를 앞전에 두 문제 냈어요. 두 문제를 그리고 냉동설비를 한 문제 냈어요. 냉동설비 냉동은 쉽게 냈습니다. 근데 공조의 문제가 한 문제가 굉장히 어렵게 조금 출제된 유형으로 나왔었습니다. 앞전에 그런 형태로 제가 미리 예상해 공조는 좀 어려울 거다. 내 문제 이야기했으면 냉동설비는 이번에 쉬울 거라 했겠습니다. 그런데 올해 공조설비 문제는 다시 쉽습니다. 작년에 한 문제는 손도 못 대게 냈습니다. 보통 계산을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계산하지만 자 이겁니다. 뭘 냈는가 하면 여러분들 저겁니다. 보통 공조실에서 뭐 해줘야 됩니까? 공기조화설비는 이 공기조화설비거든요.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딱도록 공급해주는 거죠. 그럼 백화점 같은 데 가봐요. 난방이나 냉방을 별도로 해야 하네요? 안 하죠. 공조실에서 공기를 만들어서 딱도록 다 공급해줘요. 알맞는 공기 상태를 만들어서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공기를 만들어서 붙여줘야 되죠. 그래서 앞전에 이제 송풍기 동력을 구하라고 했는데 속도 가감까지 주어져 가지고 구하는 형태가 나왔어요. 속도 가감. 그래서 그냥 축동력 구하라 했으면 일반인들이 펌프 축동력 구하듯이 대충에 구할 건데 이걸 속도가 줄 때 그때 이제 변화 있을 때 두 개씩을 이용해 가지고 푸는 걸 앞전에 출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 우리
건축가나 설비가 정도에서는 거의 안 배우는 형태의 문제입니다. 조금 깊숙이 들어가서 나중에 저기 뭐 이런 위에 시험 칠 때 있죠. 그때 이제 보통 다루는 걸 출제했습니다. 요 출제하는 분이 좀 깊숙하게 출제한 거예요. 앞전은 맞추라는 겁니까? 못 맞추라는 겁니까? 난이도 조절 꽤 했습니다. 문제를. 그렇게 되고. 근데 올해는 이 공조 설비가 아마 여러분이 맞출 수 있는, 쉽게 맞출 수 있는 유형으로 나올 겁니다. 그리고 냉동 설비가 조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 올해는. 이상하게 내 느낌 항상 맞아. 그래서 이제 공기조화 설비는 내가 가르치는 한 대로 맞춥니다. 작년에 이제 냉동 설비가 내가 하는 대로 맞춘다. 그래서 아마 올해는 그런 유형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공조설비는 좀 쉬워질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는 공조설비 합니까? 안 합니까? 아파트는 공기조화설비가, 에어컨이 공기조화설비겠네? 맞아요? 아파트는 별도로 집중도 할 수는 없으니까, 맞아요? 뭐 에어컨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 에어컨은 사실 무슨 방식인가 저겁니다. 냉매 방식이라 보면 돼. 자, 에어컨은 여러분들 저거라 보면 돼. 여러분들 집에 에어컨은 페이지 509페이지 보면 냉매 방식이라 보면 돼. 냉매 방식. 큰 공조 설비는 아니고. 근데 이런 그 개념은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앞으로 대형화될 때 준비하거든요. 자, 이 공조설비가 들어간 목적입니다. 최근에 주상복합 건물 이런 데 있죠. 공조설비를 갖춘 데가 간혹가다 있거든. 맞죠? 그런 걸 대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사실 들어갔습니다. 최근에. 그래서 보통 일반 아파트는 일반적인 공조설비는 잘 안 갖추고, 맞죠? 에어컨 설치하는 형태로 가죠. 맞죠? 난방은 복사 난방 형태로, 이게 주류거든요. 그런데 공조 설비를 하는 고급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몇 개의 건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야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래서 공기 조화 설비, 냉동 설비부터는 요거는 다음 주에 요소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497페이지는.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